사도신경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의 신앙고백,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고백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고백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뭐냐, 사도신경을 신앙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두 가지라고 처음 사도신경 첫 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까마득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먼 옛날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하여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가 뭐냐,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위하여.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위하여. 예, 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가? 성도들이 아름다운 연합, 하나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 같은 고백, 이걸 함께 한다는 이 기가 막힌 축복,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미혹하는 자, 즉 이단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미혹하는 자, 즉 이단과 대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바로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밸런스, 즉 균형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마귀와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정말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단들, 잘못된 것들, 문제 있는 것들 막 이렇게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싸움 따기 돼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하여간 뭐든지 물어뜯으려고 하고, 뭐든지 막 그냥 뭐 비판하고 막 잡아제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식의 어떤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는데, 그건 절대로 바른 것이 아니다. 진리를 지키고 대적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야단치고 정죄하고 뭐 그렇게 한다면요, 그러면서 정말 성도된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 그 축복,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먼저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정말 그들은요, 이단과 또 대적 마귀와의 싸움을 너무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칭찬받을 만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정말 속이는 것들의 실체를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들과 막 싸우면서 그 모든 미혹을 용납하지 않고, 정말 그 힘든 싸움이지만 잘 견디고, 정말 그 모든 일에 진짜 부지런했다, 그 말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말이죠, 막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까지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계시록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그것입니다. 신앙의 그 감격과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무엇이 맞느냐, 뭐가 틀리느냐, 뭐가 진리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고 있지 말이죠. 정말 하나 된 그 은혜, 함께 받은 구원의 감격, 어떤 그런 성도 간의 아름다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정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아주 무섭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안타깝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 이것과 또 대적 마귀 이단과의 치열한 싸움, 이 두 가지는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 신앙 고백의 이유이고, 그리고 영적 밸런스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중요한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의 일곱 번째 고백이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여섯 개 중에서 마지막 고백인,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여기에 너무 중요한 그런 것이다. 이 고백은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에 대한 그런 고백이고요.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재림 신앙이거든요. 이 재림 신앙에 대한 말씀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 가운데 일곱 번째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신앙 고백, 이것이요 사실은 가장 골치 아픈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요 대접들의 어떤 그런 공격과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나온 고백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없어서도 말이죠 좀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대적들의 공격이 많고, 그리고 이단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가장 골치 아픈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공격들을 보면 세 가지 면에서 대적의 공격이 있는데, 첫째 어떤 공격이 있느냐, 재림은 없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어떤 이런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재림 그게 어딨냐 그 말이에요. 어디 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재림이 있다면 왜 안 오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재림이 있다면 벌써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분명히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3장 11절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온다고까지 했고요, 마태복음 24장 34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뭐예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 중에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28절 그런데 왜 안 오시냐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결국 재림 그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공격들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공격이에요. 지금도 재림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슨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셔, 그런 건 없는 거야 라는 그런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공격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가지 뭐냐, 재림을 그릇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재림을 그릇되게 강조하는 겁니다. 반면에 또 그렇게 재림이 없다고 하는 것들도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 뭐냐, 재림을 너무 강조를 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왜곡해서 그릇되게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이단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재림을 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현혹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만 알고 있다고, 혹은 특별한 걸 받았다고 해가면서 말이죠, 말씀을 막 이리저리 맞춰가면서 막 그려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딱 미혹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그야말로 영혼을 탈탈 턴단 말이에요. 진짜 영혼을 탈탈 털어요. 그런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뭐 통계를 내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이단들 가운데 한 70% 이상은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왜곡된 이단들이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단 나왔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재림 문제를 가지고 나오니까 말이죠. 정말.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한 왜곡은요 놀랍게도 지난 2000년 동안 한결같이 먹히는 이단들의 단골 메뉴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한 시대만 있던 것이 아니라 하여간 지난 2000년 동안 한결같이 그런 이단들의 단골 메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2년도 10월 28일 주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났을 때 말이죠. 그때 다들 생각하기를 그때 주님 안 오시면 결국은 그런 재림을 가지고 날리시던 이단들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없어지겠지, 하도 날리셨으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없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여전히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판을 치고 있어요. 이건 정말 2000년 동안 그냥 사라지지 않는 어떤 단골 메뉴, 그것이 바로 이 재림을 가진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자,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재림 예수라고 사칭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고 사칭하는 것. 그러니까 재림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 그 교주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재림 예수가 몇십 명 있죠, 지금. 부산에도 여러 분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그냥 다 재림 예수, 자기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조그만 마귀의 능력이죠. 마귀 능력으로 말이죠. 조그만 영적인 어떤 것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좀 기적같이 비슷한 것 좀 행하고는 말이죠. 사람들을 탁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단 교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막가파 이단이다 하는 것이죠. 이건 막 그야말로 재림을 왜곡한 것보다도 더 막가버린 막가파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그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들이 말이죠. 다 밝혀지잖아요. 조금 있으면요. 그 중에 어떤 것은 감옥 간 재림 예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또 뭐 죽은 것도 있고 뭐 다. 그런데 그렇게 밝혀지고 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밝혀지고 또 밝혀져도 계속 나와요. 재림 예수가. 무슨 얘기냐? 아, 그만큼 이것이 계속 먹힌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 알지만 말이죠. 인간의 이 지성,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이라는 것은요,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이 미혹하는 것들 앞에서는요 진짜 무력합니다. 그렇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알 만큼 안 것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멍청하게 당하는 거 보면요 인간은 진짜 어리석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 앞에서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자신만만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아주 이 사악한 그런 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이다. 자, 이게 바로 소위 이 재림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단들 대적들의 공격들을 그 내용들이에요. 세 가지 정도. 자, 그런데 이거로 끝이 아니죠. 우리 내부에서도 말이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학적 논쟁이 너무 만만치 않게 복잡해요. 정말 이 우리 내부에서도 신학적으로 재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불리하게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성도들끼리도 막 편가르게 하는 그런 것이 많고요. 바로 그러면서 거기에 또 이단들이 막 들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너무 복잡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서 재림신앙을 온전히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아파도 일단 한 번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머리 아플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거 머리 안 아플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너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들어오면 그냥 보내세요.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니까 얘기합니다. 자, 주님의 재림 즉 종말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들이 아주 다양한데 이것은 일단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천년왕국. 바로 보면 천년왕국.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천년왕국이 소개되고 있어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몇 번 나오면서 천년왕국이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천년왕국과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따라서 세 가지의 천년왕국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가지지만 그냥 일단 세 가지로 여러분이 외우는 게 좋아요. 첫 번째가 뭐냐?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 해서 전천년설이에요.
이게 참 잘 헷갈리기 어려운데 하여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보다 먼저 주님이 재림이 있다라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은요 두 가지로 또 나눠지는데 하나가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설 상당히 많이들 지금도 또 인정하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가면서 역사가 쭉 가면서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다음에 오는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어떤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이 세대주의라는 게 뭐냐 사실 좀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여하튼 별로 안 좋은 거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세대주의는요 이 자체도 건강하지 않지만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 세대주의적 어떤 종말론 이걸 가지고 판친 이단할 때 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갖다가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그래서 6천년으로 보고 그래서 마지막 천년이 안식일에 해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년 대환란까지 딱 해서 쭉 문자적으로 풀어가면서 각 세대별로 어떤 역사가 있고 뭐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는 것으로 하고 등등 굉장히 좀 성경을 풀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종말론들은 거의 대부분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심지어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는 뭐 길선주 목사님도 이렇게 풀었던 그래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하지만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건강한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전천년설 중에서 그렇게 두 가지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 이거는 뭐냐 천년왕국보다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 후천년설은요 굉장히 낙관주의적 관점이에요. 무슨 얘기냐 교회가 쭉 지금 가고 있다가 언제부터 이 땅 가운데 정말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도들이 부흥하고 막 그래가지고 온 땅이 완전히 천년왕국 같은 그런 기가 막힌 부흥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자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아주 멋있어 보이죠. 그렇죠? 이 땅이 막 진짜 천년왕국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전혀 아니다. 보세요 지금 갈수록 거예요. 망가지지 좋아지지 않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게 뭐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얼마나 세상이 복잡해지고 있습니까? 무슨 천년왕국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볼 땐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다음에 벌써 여러분들 눈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두 개밖에 안 했는데 그렇죠. 자 하나 더 무천년설. 무천년설. 이건 뭐냐? 천년왕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천년왕국이 따로 어떤 시대에 따로 딱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지금 이 교회가 쭉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쭉 가고 있는 역사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지금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바로 사실은 천년왕국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고 나서 나중에 주님이 이제 오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무천년설도 후천년설과 같은 천년왕국 후에 주님 오시는 것과 조금 연관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무천년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교회 시대가 사실은 천년왕국입니다. 이 땅 자체는 볼 때는 영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니까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게 천년왕국 아니냐라고 보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이에요. 자 이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했는데 벌써 여러분이 이렇게 지쳐 있으니까 큰일이네요. 조금 더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서 이 종말론을 구성하는 또 요소 중에 두 번째 볼게. 첫 번째가 천년왕국 가지고 왔다면 두 번째가 7년 대환란입니다.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7년 대환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주님 재림하실 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그것을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7년 대환란설입니다. 요것 때문에 또 종말론이 막 혼동스럽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서 이 종말론을 구성하는데 상당히 좀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한 가지 또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휴거입니다. 휴거. 들어보셨나요? 휴거.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오늘 본 말씀이죠. 거기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성도들이 뭐예요?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들림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휴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휴거가 영어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휴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휴는 이끌, 휴, 거는 들릴 겁니다. 이끌어 들려올리신다라는 게 휴거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두 번째 7년 대환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휴거를 말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또 되느냐.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성도가 올라가는 게 휴거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함께 해서 주님의 재림과 환란과 또 휴거와 이게 서로 어떻게 언제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도 정신이 없는데 다섯 가지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환란 전 휴거설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거예요. 뭐냐?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이 지상에 있는 믿는 성도들은 전부 다 뭐예요? 휴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어떤 그 옛날에 그 휴거 뭐 이런 책 보면 막 버스 운전사가 갑자기 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은 다 올라가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안 믿는 것들 혹은 잘 안 믿어 잘 제대로 안 믿은 것들이 그냥 이제 정말 직사하게 고생하는 시간이 그런 동안 우리 성도들은 공중에 올라가서 둥둥 떠가지고 주님과 함께 위에서 정말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하면서 룰랄라 잘 지내고 있다가 그러다가 7년 만에 이제 다시 주님이 지상으로 딱 내려오시는데 그때 이제 이 설이 제일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일단 환란이 있는 동안에 성도들은 올라가서 환란을 당하지 않고 공중에서 정말 이렇게 여유 있게 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사람들을 좋아하게 하는 만든 요소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세컨 찬스가 있어요. 이거 뭐냐? 혹시 그때 못 올라갔다 할지라도 7년 환란 동안에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잘 버티면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죽더라도 7년 환란 끝나고 오실 때 그때 또 이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런 세컨 찬스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는 그런 상품인데 안타깝게도 이단들이 많다. 이건 건강하지 않다. 사실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바로 이 7년 전 환란 전 휴거설과 항상 같이 가요.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긴박하게 협박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이게 틀린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없어요. 어차피 이건 다 이론들이니까. 하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란 후 휴거설은 뭐냐? 그게 아니고 7년 환란 다 당하고 똑같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주님 환란 후에 주님 오시고 올라가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말 본전도 못 찾는 당할 거 다 당하고 올라가니까 별 재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별 인기가 없어요. 세 번째 뭐냐? 환란 중간 휴거설이 3년 반씩 딱 나눠. 어차피 성경에도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나가니까 3년 반씩 딱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반기에는 다 같이 고생을 해. 그런데 중간에 휴거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올라가는데
알고 봤더니 후반기 고난이 훨씬 센 거야. 그래서 우린 진짜 센 거는 우린 면한다에서 약간 이게 조금 인기가 있어요. 절반쯤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부분 휴거설. 이건 뭐냐?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안 돼서 못 올라가. 그러다가 쫙 있다가 어느 날 보면 올라가서 보니까 믿음이 이제 좀 됐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각 개인별로 달라, 진도가. 이렇게 또 보는 부분 휴거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무휴거설. 휴거 없다. 올라가긴 뭘 올라가느냐? 혹은 무환란설까지 나와요. 환란 같은 것도 없다. 이런 식의 주장들. 이건 다 상징적인 그런 것이다. 예.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거의 다 혼수 상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하나의 뭐예요? 주장들입니다. 근데 왜 이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이단들이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막 미혹하면 성도들이 다 대항을 못해. 그래서 막 성경에 이런 게 나오는데 막 이러면요, 그냥 성도들은 그냥 우리 모르는데 싶어갖고 그냥 그래서 그런가 뭐 이러면서 넘어가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일단 드러나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 이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여하튼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를 주장하면서 다른 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너무 가서도 안 되고, 또 이게 맞고 저건 틀렸다라고 그렇게 패싸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입장 뭐냐, 이것 중에서 나는 이게 가장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제가 이 종말론 이걸 갖다가 좀 정확히 하려고 말이죠, 오늘 합신 총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합신의 입장은 뭐냐? 그랬더니 총장님이, 총장님도 헷갈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그 교수님을 대표선수로 다시 보냈어요, 저한테. 교수님이 설명할 거라고. 교수님이 딱 설명을 하시는데 나중에 또 얘기하다 보니까 교수님도 헷갈리는 부분이 또 있어요. 왜냐면요, 이거는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것.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연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천연설이. 그리고 뒷부분에 이 휴거와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견해가 있지만 얘기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이 중에 어떤 것이 되든 간에 그건 여러분들이 하여간 또 내가 볼 때는 이거 맞는 것 같다 정도까지만 가셔야 돼요. 자, 이게 골치 아파요. 정말 이 재림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 골치 아파요. 자, 그렇다면 이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 이렇게 골치 아픈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자, 보세요. 사도들은요 분명히 보았고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아닙니다. 그냥 추정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분명히 뭐예요, 본 계시예요. 사도들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도들은요 주의 재림을 부정하거나 주의 재림을 의심하는 자들과 싸웠던 거예요. 재림이 어디 있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오신님 오신다 라고 싸웠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은요 주의 재림을 왜곡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만 계시받은 것처럼 사실은 특별히 뭐 나한테만 언제 몇 월 며칠 오신다, 뭐 어떻게 오신다, 뭐 아 저 사실 여기 재림 예수가 오셨다, 뭐 알고 봤더니 이분이 김 예수가 재림 예수다, 뭐 박 예수가 재림 예수다,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것들과의 싸움을 단호하게. 무슨 소리야? 나도 분명히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 주님의 재림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만 아는 것처럼 하는 그 얘기는 아니다.
분명히 재림이 있는 걸 나도 분명히 알고 있고 나는 그것을 약속을 받았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곡하는 것들과도 싸우는 바로 그것이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도들과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바로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판치고 대들이 판칠 때 말이죠. 예, 분명히 우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과 싸우고 그리고 뭐 재림을 왜곡하는 자들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우리는요 정말 분명한 신앙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 고백이 이렇게 이단과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만 고백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고백이 말이죠 싸움 떡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단들과 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뭐 재림 부정하는 것들 향해서 뭐 그건 아니다라고 싸우는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동시에 이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은혜이고 이 고백이 정말 우리가 나눠야 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동시에 알고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기가 막힌 축복이거든요. 이 고백은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 받은 약속은요 기가 막힌 축복인 거예요.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밑줄 칠 수 있다면 밑줄 쳐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예요? 위로하라. 예, 다른 어떤 것보다 말이죠 바로 이 주님의 재림을 고백하는 이것은요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위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저 이 고백 이것이 성도들이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위로라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정말 험하고 힘든 시간을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편한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세상을 그냥 남들 한 대로 다 그냥 가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되고 주님의 사람이니까 다르게 살아야 되고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정말 큰 싸움을 싸우면서 걸어가면 우리에게 말이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방식은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그 주님과 만나서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은요 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기가 막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예배 중에 예, 그때 좀 제가 마음이 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예배 중에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게 그 당시 통일 찬송가로 97장이었습니다. 지금 새 찬송가로는 92장이에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는 찬송입니다. 뭐 다 아시는 찬송입니다. 근데 그 찬송을 이제 예배 시간 딱 부르는데 4절에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로인데 제가 터졌어요.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로는데 제가 그냥 통곡이 터져갖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 땅 가운데 나름 힘들고 어렵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그런데 정말 마음이 힘들고 이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일까, 이게 의미 있는 것일까, 괜히 쓸데없는 것 아닐까, 뭐 괜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 길 가고 싶어서 가는데, 그런데 그러다 그날이 와서 정말 황금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면, 그 생각이 딱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그냥 가졌던 모든 서러움이 폭발하고 가졌던 모든 눈물들이 터져나오는 감격이 그냥 같이 터진 거예요. 아, 그 다음부터요 이상한 증상이 생겨가지고 한동안은요 이 찬송만 부르면 무조건 터지는 거예요. 4절에서 나중에는 터지나 안 터지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랬는데 역시 터지더라는 것이죠. 한 몇 년 갔어요 이 증상이. 몇 년 갔어요. 요즘은 조금 강팍해져서 안 터지는데 정말 예 여러분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은혜가 바로 그 은혜예요. 우리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해서 무서운 것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어느 그 목사님이 쓴 글 그대로 말이죠. 상급 심판이 있고 형벌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받을 건 상급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상급이 뭐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고맙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 무슨 상급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무슨 상급 받으시겠어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무슨 면류관 써요? 아, 그 면류관 써가지고 뭐가 머리만 아프지? 아니 천국 가서 뭐가 더 필요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 말씀 하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 상급, 그게 바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고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오십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담겨있는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고백을 하면서 다음 세 가지의 영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영적 은혜 받는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재림 신앙은 바로 종말론적 신앙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늘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 일에 파묻혀가지고 아무리 급해도요 아무리 중요한 게 많아도요 세상 일에 파묻혀가지고 방향 잃어버리고 영성 잃어버리고 그렇게 정신없이 헤매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 정말 기도해요. 내가 주님 다시 주님 만날 때 내가 세상 일에 정신 없어가지고 혹은 세상 일에 정말 막 분노하다가 혹은 세상 일 앞에 실망하다가 전 그러다가 주님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뭐예요? 주님 뵙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절대 주님 뵐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정말 이 종말론적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을 깨어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사도신경 강의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안동 출신 교회 사찰 집사님 한 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주 추상같이 독일 박사를 혼내준 그 집사님 얘기. 근데 이번엔 그분의 부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만만치 않아요. 그 부인이 이제 먼저 믿어가지고 그 남편이 이제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 제가 청년부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초등부 총무 선생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때 저는 신대원을 가겠다고 이미 와서 결심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뭐 3학년 4학년 그때지만 신대원 대학원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될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교회 가서 이렇게 마당에 수도가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침 그 사찰 집사님 부인이 거기에 이제 그 집안일 하러 나온 거예요. 머리 가지고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거 준비하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보다 아줌마들하고 잘 통한다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둘이 이제 쭈르르 앉아가지고 거의 이제 우물가의 여인 같은 그런 대화를 이제 하면서 막 하다가 근데 보니까 그 옆에 그 사찰 집사님의 그 막내, 그러니까 딸이 위에 네 명인가 있고 걔가 다섯 번째인데 막내 아들이 하나 있어요. 걔가 이제 한 돌 조금 더 지난 한 두 돌까지는 아니고 한 돌 반쯤 된 그때, 근데 걔는 근데 얼마나 그냥 소탈하게 키우는지 그냥 마당에서 막 뒹굴어요. 그냥 이렇게 걔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도 하면 외아들이니까 딸 셋에 넷에 아들 하나니까 귀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얘기하다가 제가 그 집사님 뭐 그랬어요. 집사님, 걔 이름이 현욱인데 현욱이가 커서 장가 갈 때는 제가 결혼 예배 주례를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거니까 이제 목사 될 거니까 그래서 좀 이 말로 좀 좀 서비스하기 위해서 집사님 현욱이가 커서 장가 갈 때는 제가 결혼 예배 주례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면서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선생님, 그때까지 주님 안 오실까요? 그런데 그 표정이요 정말로 충격적일 만큼 순수했습니다. 정말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한 30년 뒤쯤에 얘기를 하니까 이분은 당연히 나온 질문이 뭐냐, 그때까지 주님이 안 오실까요? 전 그 앞에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명색이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는 주님 오신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뒤에 내가 주례하겠다고 난리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항상 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날 받은 도전은요 정말 저를 부끄럽게 하면서 은혜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항상 깨워서 기다리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바로 이런 깨어있는 영성의 고백이에요. 결코 세상에 판붙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현실에 판붙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린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어야죠.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종말로 지나는 어떤 영적 유익이느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이건 위로입니다. 우리 눈에서 나오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하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기고 이 신앙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 정말 복음서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다시 온다,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고 경계하신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바로 뭐냐면요, 그러니까 힘내라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너의 모든 길을 감당하라고, 너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무슨 협박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 한밤중에 내가 도둑같이 올 텐데 그때 와서 너희들이 잠자는 거 보지 않게 하라, 이게 뭐냐, 너 졸지 마, 경고하는 거 주님이 그런 게 취미시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의도는 뭐냐면요, 너는 그러니까 절대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정말 그 모든 것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지 말고 견디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 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게 진짜 이유예요. 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요 그러므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 종말론적 신앙은 그러면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요. 예. 정말 순교당한 선교사 엘리엇 고백 그대로 말이죠. 예. 짐 엘리엇의 그 고백 그대로
그는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아홉 가족한테 학살당하면서 복음도 못 전하고 죽었지만 그가 마지막 하기 전에 그 써놓은 일기를 가지고 그 부인 엘리자베스가 낸 그 책에도 그게 나오지만 그는 항상 이렇게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걸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종말을 또 지나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진짜 참신앙인 것이죠.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 신앙은요,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결단을 하게 된다. 제가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던 그 코스타를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유학생, 근데 그때 아르헨티나에서 할 때 누가 왔냐면 고용환 선교사가 왔어요. 힘들어하고 뭐 저하고는 이제 원래 알기도 알고. 그런데 그때 그 고용환 선교사가 그때 그 집회하면서 앞에서 그 찬양을 인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만든 찬양, 땅끝에서라는 찬양을 부르기 전에 그 찬양을 만든 그 마음을 나누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날 감격이 또 잊혀지지 않습니다. 고영원 선교사는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는 정말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땅끝에서 주님 만나고 싶다고. 절대 그냥 편한 자리 한복판이 아니고 내가 안락하게 있는 그 자리가 아니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땅끝에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눈물 글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아르헨티나는 한국에서는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본다면 땅끝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같이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는 땅끝에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만날 때 땅끝에서 뵙고 싶은데 그것도 빈손이 아니고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난 그렇게 뵙고 싶다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그 모든 순간에도 쉬지 않고 그렇게 다니고 찬양하고 섬기고 애를 쓴다고 말이죠.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고요. 그 다음부터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그 감격이 지금도 올라와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면서 성도는 사실은 결단을 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제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빈손이 아니고 열매를 가지고 주님 뵙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제게 맡기신 이 사명 감당하면서 빈손이 아니고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난 그렇게 뵙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다시 한번 하면서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제림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치열하게 이 이단과 대적들과 싸워 이기는 신앙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생생하게 누리고 나누는 그 하늘의 위로를 나누는 바로 그 신앙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고백할 때마다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그렇게 귀한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마지막 이 고백을 함께 올려보겠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